이번에는 모바일 테스트 관련해서 우리 이전에 공부했던 것을 한번 테스트 같이 연습을 프랙티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바꿨습니다. 인덱스 HTML에 그동안에 여러 개 있던 div를 이렇게 네 개의 엘리먼트로 바꿨습니다. 첫 번째 헤더, 어사이드, 아티클, 푸터 이렇게 바꾸셨죠. 1, 2, 3, 4 그렇죠? 그리고 스타일은 물론 이제 각기 줘야 되겠죠. 헤더, 주고, 어사이드, 아티클, 푸터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칼럼은 이렇게 2FR, 4FR 프랙션 2개짜리, 4개짜리로 줬고, 그리고 로우는 이렇게 50픽셀, 200픽셀, 50픽셀 이렇게 조절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렇게 뭐 리스판시브하게 잘 움직이고는 있습니다만은 모바일 화면에서도 이런 모습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모바일 화면에서는 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요? 1, 2, 3, 4 이렇게 구성이 되도록 그냥, 그러니까 하나의 칼럼으로 통일되게끔 그렇게 우리가 구성을 하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제일 간단한 방법이 이겁니다. M media로 쓰는 겁니다. Min width에서 500픽셀 넣어뒀죠, 그죠? 500픽셀이 최소 크기가 되는 경우죠. 이 크기보다 작게 되면은 안 되게끔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일 간단한 방법은 여기 있는 것을 그냥 몽땅 다 밑에 있는, 제일 밑에 있는 것만 빼고, 제일 밑에 있는 건 들어갈 이유가 없죠. 이렇게 넣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500픽셀을 넘어섰을 때만이 이렇게 바뀌게 되죠. 500픽셀이 되기 전에는 이렇게 싱글 칼럼으로 동작이 됩니다. 그죠? 싱글 칼럼으로 동작하는데 모양이 그렇게 안 나오죠. 모양이 안 나오니까 그리드 부분만 뽑아서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N 미디어 데코레이터 안에 몽땅 다 들어가고 밖에 빠져 있는 것은 이것만 들어가 있는 건데, 이것을 오토로 줘버리면은 우리가 원하는 그대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늘어나면은 이렇게 이런 형태가 되고, 줄어들면은 이런 형태가 되게끔 구성이 되죠. 500은 너무 크게 잡았나요? 스마트폰이 이렇게 500픽셀까지 갈 일이 별로 없겠죠. 300픽셀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300픽셀 이렇게 됩니다. 자, 넘었으면은 이렇게 되게끔. 물론 스마트폰과 태블릿과 그리고 데스크탑이 또 다르게끔, 다 다르게끔 지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해봤었죠?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이 연습 염소 삼아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